7일 정도 남았을 때 막판 정리 또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행동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시험 7일 전 꼭 해야 되는 거나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.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저는 색달랐어요. 나는 공시 준비하면서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? 7일 정도 남았을 때 막판 정리 또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행동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시험 7일 전 꼭 해야 되는 거나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7일 전이라고 뭐 색다른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고요. 그냥 하던 걸 하는데 이제 계속 회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모의고사 회독할 때 이제 7일 전이면은 하나씩 할 때마다 이제 다시 못 볼 문제들이잖아요. 그 테이프, 그 종이에다가 풀지 않고 직접 그 책에다 풀고 헷갈렸던 부분들을 오려가지고 공책 하나에다가 만들어서 붙여놨어요. 헷갈렸던 부분 그걸 이제 시험장에 갖고 가서 그 부분들만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. 어차피 볼 시간이 적기 때문에. 그리고 혹시 문제를 오리면은 그 문제만 보여가지고 저는 해설지를 올렸어요. 그 해설지를 오려가지고 갖고 가면 하나의 지문이 헷갈려도 네 개의 지문을 다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따로 단권화는 안 하셨나요? 사실 저는 단권화의 중요성도 있지만 내가 단권화를 하자 이거 이 판은 좀 아니어가지고 제가 한 단권화는 그 올인 공책?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으셨나요? 아무래도 제가 놀러 다니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따로 그거에 대해서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.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공부만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극복하셨나요? 극복보다는 체념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저는 색다랐어요. 저는 조용한 곳에서 공부를 못 해가지고 일단 강의를 계속 틀어놓으면서도 공부를 하고 또 이제 기출 문제 풀 때는 강의를 들을 게 없잖아요. 그럼 그때 넷플릭스 드라마를 미드를 같은 걸 다섯 번 넘게 돌려보고 그렇게 좀 저만의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아요. 나는 공시 준비하면서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? 저는 공시 준비하면서 그렇게 나가기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제가 한 두 달 정도 집 밖을 안 나갔던 걸 제가 인지를 한 적이 있거든요. 문득 이제 분리수거하러 이제 겨울에 딱 나갔는데 나 되게 간만에 밖에 나왔구나 이걸 깨달아가지고 그때 살짝 아, 나 이 정도까지 열심히 하고 있었네 하면서 혼자 스스로 뿌듯해하는 네, 그 정도. 저는 2년 수험생활 했는데 1년은 방황했습니다. 그 저처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자기 본인에게 맞는 선생님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선생님을 찾으셨다면 그 스타일이 맞는 것 같다면 그 선생님의 커리큘럼 그대로 일단 따라가 보시면은 그 방향 정답은 아닐지라도 그 방향은 잡아주지 않을까. 그리고 거기에 본인의 노력과 아무래도 관운이 따른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남은 수험 생활도 파이팅 하십시오.